오늘은 토요일이라 제가 좀 늦잠을 좀 잤습니다. 아, 이제 예, 일어나서 염소 밥 주러, 염소 사료 주러 가야 되겠습니다. 아, 요게 염소 사료입니다. 그리고 요, 앙. 앙을 그냥 주면은 제가 하니까 제가 이렇게 찢어서 줍니다. 찢어주지 않으면은 염소들이 예, 다 흡할리가 심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더 잘 먹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뭐 물에도 타가지고 녹화도 줘보고 했는데 아, 이렇게 찢어주는 게 제일 잘 먹는 것 같더라고요. 지금 조금 제가 늦잠을 잤더니 배고프다가 제 난리입니다. 조금 더 늦게 가면 폭발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온전히 챙겨서 가야 됩니다. 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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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이다. 이리와. 구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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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구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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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
큰일 났습니다, 이거. 뚫고 나가지를 못하게. 이렇게. 비켜. 길을 안 비켜줍니다. 순놈이 결국은 차지하고 다른 놈들은 다 쫓겨나옵니다. 여러 군데 이리 나눠주지 않으면은 순놈 때문에 다른 놈들은 먹지를 못합니다. 난리죠? 막 공격해 밀고 들어옵니다.
이놈은 요번에 새끼 놓은 그놈, 쓴놈 이놈은 막 이어가지고 다른 염소들이 먹으면 무조건 공격해서 자기가 가로채어 먹습니다. 물도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물도 좀 틀어놔야 되고. 이놈은 중간 쑥놈인데 큰 놈한테 매일 쫓겨다닙니다. 저놈이 먹으면 무조건 큰 놈을 와가지고 들이받아 버려요.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그런 때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부도장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, 그리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